당당한 도전, 빛나는 도약, 광주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전형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명문 광주대학교는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적 정원 운영 및 정부 일반재정지원 수혜 대상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체계적으로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4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기진단 및 진로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 2단계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개발, 3단계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실무 능력 단계, 4단계에서는 취업을 위한 취업 상담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학생 역량 개발 시스템 스마트 U+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대학생활 4년 동안의 활동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취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2억 원을 투자하는 대학 일자리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더 나은 취업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을 통하여 전문적인 창업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과 협약하여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및 베트남 자매대학교와 1년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대학교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광주대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1대1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광주대학교 학생들은 외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무역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지탭사업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지탭사업단 프로그램은 무역에 관심 있는 재학생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실무 지식과 현장 경험을 통해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1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외국어와 무역 실무 교육을 받은 후 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우수한 활동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광주대학교는 2012년도 학군단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이 임관하였으며 2018학년도 ROTC 선발시험에 응시한 여학생 8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합격하여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중에서 최고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 성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최우수 학과에 선정되었습니다. 유학교육과는 2018년 임용고시에서 11명이 합격하였고 전남 지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위 화면처럼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신입생 전원이 신청만 하면 입실 가능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 지역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학년도 광주대학교 정시모집 가, 나군 전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전공이 다양한 5개 단과대학, 41개 학부 및 학과가 있습니다. 정시, 가군,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은 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나군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입니다. 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군과 동일하게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시, 가, 나군 최종 모집인원은 정시 모집기간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정시모집 가, 나군 전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며 음악학과는 수능 30%, 실기 70%로 선발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활용지표는 100분위이며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한국사 5%, 탐구 영역 10%를 반영합니다. 수학 가형을 선택할 경우 가산점 10%를 부여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 산출 예시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차등점수가 반영됩니다. 수학 가형 선택 시 가산점 10%를 부여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광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신의 수능 점수가 광주대학교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여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신입생 장학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어, 수학영역 평균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학, 가형, 나형 구분 없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 꼭 확인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정시 입학전형 일정입니다.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부터 2019년 1월 3일 목요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가군 1월 11일 금요일, 나군은 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광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도전, 빛나는 도약, 광주대학교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